이제 오늘부터 한 7주에 걸쳐서 한두 달여간 우리 3일의 DNA는 어떻게 유산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제 설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뭐죠?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이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뭐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전체 내용은 꼭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은 만큼 새해에는 우리가 많은 또 작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죠. 뭐 올해는 꼭 살을 빼야 되겠다. 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으세요. 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을 왜 굴뚝으로 만들어요? 예. 술도 끊으시고. 백해무익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 이렇게 결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첫날부터 속도가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1월이 넘어가서 레위기쯤 부딪히면, 이걸 읽어야 되나? 뜻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죠. 근데 참 한국은 좋은 게, 구정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전 교인이 일독을 할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이름만 등장을 하지 이 사람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가 따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추정의 결과는 어쨌든 이름 자체가 이방 이름인 걸로 봐서 이방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네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그럼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겠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각하. 그래서 아마도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쯤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꼭 유대인들만 복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은 고관들이 복음을 들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이제 말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능동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둘다 번역이 가능해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자,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막 복음을 처음 받기 시작했거나 또는 복음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자 정도로 이해를 갖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이 첫머리에 이 데오빌로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각하. 굉장히 그 상대방의 입장과 신분을 존중해서 붙이는 경어죠. 각하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겠죠? 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호칭이 조금 이게 건방진 호칭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친숙해진
그리고 조금 더 한층 가족 공동체로서 가까워진 호칭을 여기다 씁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겠고 관계가 조금 더 피차 원숙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데오빌로 자체가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갑시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자,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 얼개가 무언 무엇을 담았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제자들의 택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했다고요? 승천 때까지의 일을 먼저 쓴 글에다가 내가 썼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24장 우리 볼까요?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고 그걸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글을 보면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부분이 맥락적 측면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이 주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머리를 잇는 그 문을 다는 경첩 같은 기능을 합니다. 경첩이 뭔지 알죠? 예, 문짝이 있으면 그 문짝을 문틀에 매달기 위해서 이렇게 라사를 박는 그런 견고하게 문을 유지해주는, 그래서 맞물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첩입니다. 그러니까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불식시킬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걸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보통들 순서상 그게 맞으니까. 근데 순서는 맞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뭘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요즘 우리 그 대학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대학에도 또 뭐 기업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몇 날을 딱
확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뭐 인텐시브 코스라 그러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 동락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을 하신 게 아니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을 목격해 하시고 또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우리가 다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나라만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구원의 선포,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통섭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40일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겠지만 그 뛰쳐나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준비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을 세련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매끄럽게 하고 잘하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교회는 그런 효율적이고 능숙하고 세련된 일 처리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제자들이 낙심이 돼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44절부터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모세의 글, 선지자들로 말한 거, 시편, 이거 전체를 얘기하면 이게 무슨 책입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약성경의 일관된 관점과 일관된 초점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낙심도 왜 낙심이 온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간단해요. 구약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이 있어야 되며 왜 다시 승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빼곡하게 가리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달달달
공부하고 외우고 법조문처럼 들고 있었지만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땅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뛰쳐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도 목요일부터 3년 만에 정상적인 오프라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선교 가서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정하셨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서로 뭐라고 대화를 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우리를 뛰쳐나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은 자기 열정, 자기 진심,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불붙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며 깨달아야 될 묵직한 진리는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2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선교 기간을 다 고려해서 빼고 전교인이 한번 반드시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통독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교인들이 쓰든지 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시도록 이제 독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자들이 있어요. 포기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컨퍼런스를 또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게 요즘은요. 전부 멀티시대라 뭘 하나를 하면서 옆에 뭐 틀어놓고 또 영상도 틀어놓고 뭘 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딱 소예배실에 전부 통독 포기자들은 오시라 그래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휴대폰 오프시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적으로 읽히면 그거 금방 읽어요. 예? 그 시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시간을. 사실 그래요. 집중하면 되는데 요즘은 또 어플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여다보다 또 산만해져요. 그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그 증인이 되려면 그 증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믿습니까? 그 누가복음 다시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도 증인을 찾았지 그냥 일자라는 일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일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 열심으로 해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시킨 일이 아니에요. 딴 일 해놨더라고요,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제 분위기가 다 됐는데 빨리 명령 내리시지.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실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이제 곧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그 디데이가 온 것 같은데 왜 꾸물거리실까? 빨리 명령 내리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이 가장 못하는 대목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없어도 되었을 시간인 것 같고 내 인생엔 참 무의미한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모세에게 그 시간은 나이만 먹는 무의미한 시간이었고 버려진 시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모세는 한창 모든 힘에 절정해 있을 때 그 자기 준비된 애굽의 문명의 그 지식과 배운 무술을 가지고 민족을 어떻게 좀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쫓겨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말벗 하나 없이 허허로이 흘러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양떼 소떼 우는 소리만 친구 삼아 보리소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나중에는 모국어도 더듬어지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가 말재주가 없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그 40년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쫙 인간적인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EPL 축구가 다시 재개가 됐죠. 월드컵이 끝나서. 그 유명한 선수들 볼 그 트래핑 하는 걸 보면요.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멀리서 볼을 탁 차요. 그럼 그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면 볼이 이렇게 툭툭 삐져나가고 튕겨나가요. 그럼 상대방이 볼을 뺏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다가 탁 이걸 순두부 터치라 그럽니다. 순두부 터치. 얹어요. 그냥 딱 달라붙듯이 얹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조절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17살 때까지인가 슈팅 연습을 아버지가 안 시켰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힘 조절입니다. 결국은. 운동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볼이 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대긴 되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서 퉁퉁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웃이 되죠.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딱 힘이 조절돼서 볼을 이렇게 앉듯이 부드럽게 받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힘 뺀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빠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도 이제 나는 광야의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못 느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비한 광경을 보이시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쓰겠지만 너의 어떤 재간, 조건, 재능,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 뜻이거든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자연의 이치대로라면 연소가 되는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버려진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시간과 마주 앉은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점점 식솔들이 늘어나니까 목동들이 자꾸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드디어 롯의 입장에서는 쾌제를 부른 거죠. 야, 이제 나도 이제 내 몫을 챙겨서 독립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신이 나서 그가 어디가 좋을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딱 한눈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하고 글로 옮겨서 텐트를 치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머지않아 몰락을 하고 말죠. 근데 그때 성경 기자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써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히브리 말이 눈을 든다는 말은 발뒤꿈치를 들어서 손을 미간에 붙여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주어가 누구죠? 롯이. 내가 그 뜻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어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사.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다 주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땅을 택해야 복이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복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우린 자꾸 인생을 선택할 때 전선을 착각을 해요. 이 직장을 가야 제가 성공할까요? 저 직장을 택해야 성공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있다면 어디를 가도 거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다리라. 왜? 성령님이 오시도록까지 그분의 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시 예배 첫 말씀이 뭡니까? 그분이 안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양은 목자가 길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저쪽 가면 좀 먹잇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양이 그럴 수 있어요? 양은 철저히 안전하고 철저히 행복하고 철저히 배부르려면 목자를 바짝 쫓아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배부른 길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 필요한 것은 목자와의 동거입니다. 함께함이고 임재예요.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구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어디로 가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길을, 한 해의 걸음을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아직 내주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고 들고 뛰었다가는 될 일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기다리십시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먼저 내가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도 어떤 좀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들쑤시고 다니면 일이 됩디까? 오히려 망가집디까? 오히려 망가져요. 성령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도록까지 조금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먼저 어루만지고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근데 늘 인간이 급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중요한 구절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때입니까를 물었고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수천 년 전서부터 이 민족이 꿈꾸던 회복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의 압제 아래에 있는가 하면 로마 엠파이어,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그 질문을 이스라엘 나라로 물었어요. 그리고 지금입니까? 지금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이 질문이, 문제는 틀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새로운 시선을 열어줘요. 새로운 시야를 눈뜨게 만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으로 들어가십시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타이밍을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 자체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면 3년 후에 올 거다, 4년 후에 올 거다, 이렇게 조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늘 제목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알고 싶어서 지금 귀를 쫑긋하고 다 듣고 계시는데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 권한은 아버지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중요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놓으시는데 그 지평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선교든 뭐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머리를 쓰고 힘으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된 듯 보여져도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땅이에요.
원수를 넘어서 개돼지 취급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민족적 의식에 꽉 묶여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당시 제자들의 마인드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확 터뜨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난한 역사와 시간을 걸쳐서 이 땅에 펼쳐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계획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그 한 몫을 담당해서 지금 또 우리는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민족주의에 붙잡힌다든지, 여러분 민족주의가 얼마나 패악한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기질이 강합니다. 물론 애국해야죠. 그러나 민족주의에 매몰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한없이 일상을 늘어뜨려 놓고 우리는 기다림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뭐 했어요? 그냥 양 풀 뜯기고 소 떼매기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지긋지긋한 일상을 매일 무료하게 벌판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40년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집에서 티도 안 나는 살림하는 거 우습게 보이세요? 1년만 역할 바꿔서 한번 여자분들이 살림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억만금을 줘도 하기 힘든 겁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뭐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쨌든 환기가 되고 또 보람도 생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힘든 게 무료하게 일관되게 반복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소설에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의미입니다. 돌을 언덕 위로 올렸다가 시큰 뻘뻘거리면서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뜨려요. 그럼 내려가서 다시 굴러 올리라 그래요. 여기 몇 년 전 오셔서 간증했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그분이 매일 똑같은 땅을 파는 거예요. 또 묻어버리고 또 땅을 파괴하고 그 온 땅을 팔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일상이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걸 잘 모르죠. 다가오지 않는 미래만 내 인생에 감추어진 시간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추어진 시간은 오늘 내 생애의 일상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황스럽게 뭐 20년 후, 30년 후 교회까지 막 세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쩌다 맞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내일도 모르겠는데 20년, 30년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현실적인 선교의 현장은 오늘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다시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증인으로 나가야지. 단순히 일꾼으로만 나가면 그건 그 용역 사가지고 데려 나가도 돼요. 꼭 우리가 굳이 그 일꾼 노릇 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든 일만 되면 되는 건데 뭐.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일꾼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